네, 안녕하세요. 루프드랍입니다. 오늘 이벤트 당첨자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옆에는 제 아내가 함께 지금 앉아 있어요.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세혁 선수 그 유니폼 상의를 95예요.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서 한분 이제 추첨해 드리기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내가 직접 하나하나씩 읽어본 후에 한 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신지 그 아이디하고 그리고 내용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왜요? 또 지웠어요? 네. 아까 캡처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글만 네, 빨리 집 찾아보세요. 네. 네, 이렇죠. 우선 그 전에 한번 읽어보시죠. 사면타법 귀신? 귀신이에요. 귀신이 아니라. 귀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네. 저도 현재 라비린토스 중펜의 전면 러버로 MXK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내분, 탁구에 미쳐서 라켓이랑 러버랑 갖고 노는 모습을 보면 미치고 환장하겠지요? 또 그립을 다듬는다고 칼질을 하고 사포로 문질러 먼지를 날릴 때면 탁구 라켓을 갖다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지요. 그리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글루로 러버를 떼었다 붙였다 하면 더욱더 참기가 힘드셨죠? 저의 아내 심정도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의 취미를 이해해주고 같이 탁구를 배워볼까 고민하고 있답니다. 네, 아이고, 좋네. 루프드라이브님, 아내분 또한 너그러운 마음씨로 잘 이해해 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루프님의 인성과 성품을 보면 그의 아내분의 인품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프님 건강 빨리 회복하시고 좋은 영상 그리고 봉사도 새로이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규신님, 그, 평소에, 그, 많이 보던 아이디인데, 그니까, 이 유튜브 말고, 그 카페에서 많이 보던 아이디인데, 제가, 그, 이메일과, 그리고, 이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카페로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세요. 성함, 주소, 연락처, 이렇게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요, 유니폼이요. 사실 이게 좀, 보관한 지좀 돼가지고, 좀 구겨져 있는데, 어차피, 그, 빨아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왕에 지금 목소리 출연했는데 요 지금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우선 제가 그 탁구를 치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지 여기 있네요. 여기 뭐요? 그립을 다듬고 칼질, 사포로 문질러 먼지를 날리고, 아니,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글루로 러버를 떼었다 붙였다. 그거요. 그러면은 이걸 안 하고 탁구장 가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주시는 건가요? 탁구장 한번 가면 잠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세 번요.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노노노노노! 아니, 그 탁구장에 일주일에 세 번을 가면 실력이 유지가 되고 두 번을 가면 서서히 실력이 주는 거고. 서서히 근데 실력이 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그 서서히 늘려면 네 번을 가야 돼요. 유지는 세 번이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취미 생활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지금 한 번에서 두번 가잖아요. 지금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그것도 촬영 때문에. 그리고 송파에는 뭐 요즘에는 최근에는 간 적이 없고. 근데 남편이 그래도 다른 일도 하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죠. 저도 집안일도 하고, 그럼 내 취미 생활을 내가 할수 있도록 나가라고 하든지, 애 셋을 그럼 다 혼자 지금 맞든지. 제 등에는 지금 수많은 지금 탁구 동호인들이 지금 있어요. 이야기 잘하셔야 됩니다. 탁구 보내줄 거예요? 안 보내줄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탁구가 얼마나 건전해요?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몸 건강하게 가장으로서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집에서 탁구 그냥 탁구대 여기다 합니다. 제 방에다 지금 사요? 탁구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의 평화와 우리 탁구인들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저희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굴하지 마시고, 탁구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상장 루프 드라이버였고요. 예, 인사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